판다와송 안녕하세요. 에둥 여러분, 푸덕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분 날인 어제부터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눈이 판다를 위해 수북히 쌓이고 있는데요. 우리 바오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예쁘고 소박한 눈들이 선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오들이 크리스마스 내 내린 눈으로 눈 체험도 하고 눈놀이도 하는 그런 영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 패밀리 나와라. 판다와송. 봐봐. 왼쪽 다리 왜 들고 자는 거야? 봐봐. 아침밥 먹은 사람 발 들어. 자요. 배부른 사람 발 들어. 자요. 아침에 고구마 만든 사람 만든 판다 발 왼쪽 발 들어. 자요. 왼쪽 고구마는 안 만들었어 아침에. 아예. 아침에 고구마는 안 만들었어. 고구마는 아직 만들지 않았답니다. 잘했어 러버. 다리 내리고 편하게 자. 우리 체열대 주인장 오셨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알바. 체열은 자세히 정석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마녀사님. 정중아. 좋아. 발쪽. 씨, 좋아요. 자, 꼭. 잘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꼬마와한테 많이 알려준 것 같습니다. 역시 꼬마와 자세가 아무래도 작아야 거의 반은 옆에 누워있다고 해요. 체열할 때. 이제 알바오를 보고선 꼭지를 배웠어야 되는데 아이가 아직 오늘도 여기 서인 체험한 자세가 그대로 나오네요. 어우 발톱이 이제 밖에 나가면 발톱도 정리가 되고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날카로워 줄게요. 잘했습니다. 이제 옆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옆방으로 이동하자. 딸내미들 데려올게, 불러올게. 어이, 꼬맹이들. 엄마한테 가보자, 엄마 따라가보자. 마실 갈 시간이에요. 어이쿠. 누가 먼저 왔나? 누이가 먼저 왔나? 곱슬곱슬 누이. 얼마 와. 후이 좀 데려와. 후이 좀 데려와, 후이. 분홍코. 이렇게 내가 자꾸 헷갈려갖고서는, 해명을 하라고 그냥. 난리다, 난리. 니네 왜 이렇게 닮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야. 니들 아무 잘못이 없지. 내 잘못이 크지, 그지? 그냥 난 둘 다 귀여워. 둘 다 이뻐, 그냥. 후이면 어떻고, 루이면 어때요? 그지? 잠깐 헷갈리면 어때요? 니가 루이고, 후이고, 니가, 제가 후이고, 루이지, 뭘. 루이, 루이, 루이. 아마, 후이 발음이 내가 더 익숙해서 그런가 봐. 우와, 이거 좋은 기능인데? 선택한 사람을 다시 누르면 피사체를 추적해서 확대해줘요. 우와, 피사체 추적 꺼지. 이거 무슨 기능인데 갑자기 이게 되지? 오, 대박. 나도 모르던 기능. 오, 왜 왔다 갔다 혼자? 널 추적해서 계속 따라다니나 봐. 후이는, 아이고, 조심성이 많아서. 후이, 후이, 후이. 장난감이 여기 많구만. 데려올게, 내가. 야, 후이. 물놀이 하고 있었구나. 저기 엄마 벌써 언니 방에 가 있어. 자, 따라가자. 가보자, 일로 와. 일로 와, 따로 와. 점프! 도전! 옳지! 어이구, 막 달린다. 좋아. 지금이야. 따로 와. 둘, 같이 가자. 하나, 둘. 아이, 진퇴양난. 이쪽에는 루이가 버티고 있고, 이쪽에는 후이가 버티고 있고. 날 포위했구나, 이 녀석들. 저기 너머에 엄마한테 이런다는 애. 엄마 가자. 아 맞아, 어디 어디 갔어 너 후이. 후이 또 어디 갔어. 후이 봐.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입에 후이가 입에 내가 붙어갖고서는 계속 널 후이라고 부르는 거요. 널 헷갈리는 게 아니라. 왜 다시 물이 그렇게 좋아. 저쪽 방에도 물 있어. 아이. 야. 아유 우리 후이 아이가 뭔 말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가자. 달려, 점프 한 번 더. 날아라, 후이. 잘 달리는데. 가자. 일로 와, 후이. 가게. 우리는 벌써 갔어, 저기. 우리 누이는 엄마 등에 딱 달라붙어 있네, 껌딱지. 이뻐라. 아이고.
잘했다. 자, 우리 후이 넘어왔네. 어이? 언니 냄새? 야! 아, 이뻐라. 토실토실 공댕이. 후이, 후이, 후이. 후이.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아이고, 우리 루이도 2층 침대 1층을 좋아하는구나. 어, 아니에요. 2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맞아. 2층부터 시작했었어. 언니 푸바오. 엄마랑 같이 2층부터 시작했었다고. 너네도 2층부터 시작해야 돼. 어, 이곳은 어디지? 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구나.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었네. 더 넓은 세상으로 가봐야겠어. 뭐하는 거요? 루이, 루이, 일로 와봐. 루이도 이제 옆방으로 또 가, 엄마한테 가보자. 엄마한테. 루이, 아유,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데려와. 루이 좀 데려와. 루이. 아, 이것이 그 유명한 후바오 언니의 냄새인가? 꼬질꼬질 누룽지 같은 냄새군. 냄새가 누렇지. 이게 언니의 냄새다. 니들도 그렇게 될 거야. 한 칸 전진해서 엄마 얘기 가봅시다. 아이쿠. 자, 이제 방, 옆방 열어볼 거야. 어이, 루이. 아이고야, 거기로 올라갔네.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버렸어. 하긴 그럴 때죠. 우리 후바오도 저때 저랬으니까. 딱 그럴 때네요. 와우. 어, 후바오 언니의 흔적을 제대로 맡고 있습니다. 쌍둥이의 흔적을 또 이따가 후바오가 느끼겠네요. 반응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후이, 엉덩이가 무거워? 미안해. 아니, 그냥 난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인데. 약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아, 누이가 먼저 올라갔네. 누이 따라가봐, 후이. 누이와 후이의 2층 침대 정복기. 누이가 먼저 올라갔어요. 후이, 어디 갔니? 아, 누이가 못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닐까? 두더지 게임 하듯이. 어, 아래에서 후이바오가 고군분투하고 있군요. 어이, 나도 올라갈 거야. 아이샤, 아이샤. 아이, 우리 루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방해를. 아, 올라갈 거예요. 나도 올라갈 거야. 아, 도와줘. 도와달라고, 루이가. 오, 성공. 이야. 우리 언니의 침대를 정복했네요, 우리 쌍둥이들은. 니들이 그거 정복해봐야 가질 수 없는 침대야. 그거는 우리 후바오 언니 고유의 침대다. 그거 다 이빨, 저 부서진 거 그거 다 지 거라고 표시해놓은 거요. 그게 이름 써놓은 거야, 이름. 그냥 부신 게 아니라. 여기도 후바오, 여기도 후바오, 저기도 후바오. 다 이름 써놓은 거라고. 아이고, 어디 갔냐? 아, 엄마한테 가보자. 와우, 체중 재보자. 그래, 가자. 바로 체중계로 돌진. 어, 벌써 쟀어? 어, 후이는 벌써 재고 갔나봐. 어, 10.5, 10.5. 루이는 10.5. 후이, 너도 몸무게 한번 재봐. 야, 거기에 냄새 너 묻혀놨고, 어제 후바 언니가 계속 한 30분 냄새 맡고 들어왔어. 이 꼬물꼬물한, 그만한 녀석들의 흔적의 냄새는 뭔가 하고. 어이구, 잘 오르겠네. 얘네는 잘 오르네. 너 후바오 언니는 좀 더 어렸을 때 거기 아주 오르막을 도전을 많이 했었다. 힘겹게.
후이 후이. 와, 우리 저거 그 문 너머에 언니 있다. 옳지. 앞으로 너네들이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 공간이야. 자, 알아둬. 조금 있으면 이제 미끄럼 타도 되고, 거기서. 후이! 이제 그만 내려보시죠. 어제도 한참 거기 있었지, 너네. 송구하고 잡으러 갑니다. 안 내려오면. 예쁘게 물 먹는 모습. 쭉쭉쭉쭉쭉쭉쭉. 오랜만이지? 이 방에서 물 먹는 거, 아이가. 맛있게 먹 튀겨요. 벌써 이렇게 줄었어. 어우,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이제 애기들한테 한번 가보자, 아이가. 애기들 저기 있어. 아이가오, 애기들 좀 데려가 주세요. 애기들이 돌진밖에 몰라요. 전진밖에 몰라요. 후진을 몰라요. 다시 분만실로 안 돌아가려고 해요. 요 녀석들, 데려가 주세요. 아이가오. 쌍둥이 좀 데려가 주세요. 엄마 왔다, 요 녀석들아. 요 녀석들. 꼬맹이들. 엄마 오셨다, 꼬맹이들. 어머니께서 오셨네. 엄마가 왔어요. 아니죠. 올라오세요. 엄마가 데리러 갑니다. 너네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엄마 밥 먹는 사이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이가오가 저기서 조금 놀아주려는 모양입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세모냐. 아이가오, 후이 좀 많이 혼내줘. 징그럽게 말 안 들어, 후이. 그 너머에 언니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알겠죠? 조금만 놀고 이제 또 돌아갑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넓혀가면 돼요. 급하지 않아요. 안전하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아유, 엄마가 잘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자, 이쪽 방향이야. 이쪽으로. 옳지. 잘 유도하고 있네, 우리 아이가오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침착해, 얘들아, 침착해.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야. 욕심 부리면 안 돼. 엄마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 엄마 말을 잘 듣겠죠, 우리 꼬맹이들. 애기들 데리고 들어갑시다, 얼른. 얼른 와, 이제 그만. 안 갈 거야. 얼른, 아이바. 얼른 와, 애기들 데리고 가게. 아이바,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그만. 아이코. 우리 후이 아주 그냥 영특해. 옆으로, 옆으로 조심조심 내려오는 거 보소. 아이쿠, 잘하네. 아이쿠, 잘하네. 아이고, 너 정말. 아이바, 얼른 와. 후이도 가네. 루이 데리고 오세요. 후이, 먼저 들어가 있어. 안 갈 거야. 아이바. 따라가, 따라와. 옳지. 루이 잘 알려주세요. 가자. 아이고, 후이가 또 엄마한테 가버렸네. 아이바, 가자, 얼른. 후이는 이제 적응 다 했다. 막 오르락 내리락. 좀 있으면 막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오겠네. 미끄럼 들듯 하고. 아이고. 후이 먼저 들어가 있으라니까. 후이는 11.2네요. 11.2. 루이는 10.5. 아이고, 우려. 신나게 적응해.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 루이야. 그래,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사랑 진하게 받아라. 이제 우리 돌아가자. 널 유혹하겠어. 널 대나무로 낚아버리겠어. 후이, 가자. 엄마랑 루이는 갈 생각이 없나 봐.
너랑 나랑 먼저 가자. 후이 후이 후이. 야 가지마 가지 말라고. 후이. 그 재미난 장난감 줄게. 모르는 아저씨가 장난감 준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 엄마가? 그런가 보네. 코빼기도 안 보이네. 후이. 응? 후이가 쫓아왔네. 가자 우리 가야돼. 아이고 넌 왜 따라왔어? 그 엄마랑 같이 있으라니까. 야 나와 가자 올라와. 아이고 나를 놔줘라 후이. 후이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나에게. 야 일로와 빨리. 아이고 저 아니 아니 쟤 따라가지마. 쟤 따라가지마. 쟤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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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마. 엄마 있잖아. 엄마랑 있어. 후이 빨리 와. 엄마한테 가야 돼. 얘들아 엄마 따라갔어야지. 엄마 벌써 갔는데. 난리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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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따라가자. 한 바퀴 잘 돌고 작업 마치고 돌아온 우리 새 모녀입니다. 우리 루이바오는 엄마에게 제일 먼저 왔고요. 우리 휘바오는 동방에게 왔네. 응? 어? 후이 후이. 온몸이 다 젖었네. 잘 말리고. 자 여기서 오늘 잘했어요 모두. 아이바도 잘 리드했어요. 애기들이 많이 배웠을 거야 오늘. 깨달은 것도 많고. 아주 아주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통로까지 오늘 적응 훈련을 마쳤고 본래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엄마가 한 번 더 여기서 대나무를 먹고 있을 거고요. 거기를 헤집고 다니는 후이바오 아직 이곳의 길을 좀 더 탐색에 집중하고 있는 루이바오입니다. 우리 모여서 또 다 같이 이동해야 됩니다. 아유 우리 후이바오 궁뎅이가 아주 그냥 날라댕기네요. 빵실빵실합니다. 아주 빵실이 빵실아. 옳지. 루이바오 다 확인하고 왔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또 안쪽까지 이동할 겁니다. 잘했어요,들. 꼬맹이들. 그거 또 올라갈 거야? 한번 올라간 길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루이바오. 잘한다, 루이바오. 으이씨야. 어이구, 어떻게든 올라갔어. 거기서 이제 점프 해봐, 한번.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우리. 루이바오. 자신감 뿜뿜. 내가 여길 올라왔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높은 곳에 내가 올라왔다. 엄마 봤어요?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왔다고요. 엄마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높은 곳 아무나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랬다고요. 우와. 세상은 더 넓고 더 높은 곳이 많단다. 후이바오 첫 단계 축하해. 마음껏 자존감을 키우셔. 아이코 전혀 상처 없지? 빵실빵실 궁뎅이 후이바오지? 엄마 껌딱지 루이바오도 저기 보이지? 자 이제 옆방으로 이동할 거지? 엄마 본래 방으로 가십니다. 따라가세요들 꼬맹이들. 안 가지? 말 절대 안 듣지? 아직 체험하면 안 돼 뭐. 아이 학구열이 대단한 친구. 김방아, 여전히 넌 귀엽구나. 아직도 그렇게 귀여운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니? 응? 계속 뚱빵뚱빵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야, 김방아? 그 비결은 바로 너의 왼손이 쥐어진 워터홍? 워터홍이 너의 비결이구나. 우리 뚱빵의 비결. 워터홍이었군요. 왜 이렇게 눌었니? 뚱빵아, 누런 비결은 뭐야? 그것도 바로 워터? 워터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뚱빵아. 맛있어? 많이 먹어. 우리 뚱빵이. 아이고, 예뻐라, 뚱빵이. 잘 먹네, 우리 뚱빵이. 동생들 네 방에 다녀왔다? 아까 느껴졌지, 그치?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뚱빵이가 알더라고. 오빠 그냥 아주 귀신이요. 동생들이 응? 언니 방에 왔다 간 걸 기가 막히게 알았었어. 그지? 똥빵이
현장에는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없어. 버터 가루가 어디 어디 떨어졌는지 다 알고 있어. 그나 먹을까? 신선하지?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똥상이 맛있죠, 맛있죠? 본격적으로 자세를 잘 잡고, 제대로 잡고. 어이쇼. 세상에서 대나무 제일 좋아. 그치? 많이 먹었다. 우리 행동을 주는 거울 똥상이. 아이고, 예쁘네. 우와, 너봐, 세상이 온통 하얘졌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너바와 너무 잘 어울리는 배경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바. 와우, 신나. 댄스 댄스 펜디파우님, 크리스마스 캐롤 배경으로 깔아주세요. 신난다. 메리 크리스마스 러브지. 후바, 오랜만에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네. 나무의 눈까지 다 확인해 볼 셈이야.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 조심조심. 미끄러우니까 위험한 행동하지 말고. 와우, 지금 나뭇가지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 우연하지 않다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저 너머에 대나무를 탐내는구나 너. 역시 똑똑한 우리 푸바오야. 손으로 어디서 닿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안돼 안돼, 얇은 나뭇가지는 안돼. 위험해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미끄럽죠? 밑으로 내려오세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나뭇가지 엉덩이를 걸치고 올라가 앉아있네요 우리 푸바오. 호호호호, 조심해 조심. 미끄러워 미끄러워.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있잖아. 옳지. 아이, 잘했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 이제 쭉쭉쭉쭉. 옳지. 아이,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 아이, 똑똑순이 여기 똑순이 잘했어요. 아이콩. 엉덩이에서 그냥 눈가루가 떨어지네. 와우, 어제랑 또 다른 분위기지. 똑같이 눈이 왔어도 오늘은 또 달라요. 지금이에요 편집방. BGM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 BGM을 깔아주세요. 우리 러버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당가당가당가당가. 오, 나무 전체 걸린다, 러버. 역시 넌 육중한 몸매의 소유자구나.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우리 러바오를 자극합니다. 겨울을 제대로 느끼는 바오들. 멋져, 멋져. 아, 우리 러바오 너무 멋있는데? 이 판다월드에서 멋진 수컷 판다의 모습은 나만 보여주기 위해서 너 일부러 청일점하고 있는 거지. 다 너의 큰 그림, 계획이지, 딸들만. 대단한 러바오. 멋져, 멋져. 완전 멋져. 어제 내가 만들어준 눈판다 10초 만에 완전 폭파시켜버렸더라.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아. 오늘도 너에게 눈판다를 선물해줄 예정이야. 이 흔적들을 이용해서 다시 부활하는 눈판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또 부셔. 그러라고 넣어주는 거니까, 만들어주는 거니까. 알지, 러바오? 아, 이렇게 또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논란이 되는데. 널 보고 러바오 푸바오라고 또 하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입에 말 실수라는 거. 자, 그냥 말 실수라는 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러바오를 보고 푸바오라고 헷갈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따 봐, 러바오. 어제 열심히 만들어준 눈판다의 처참한 흔적입니다. 범인은 러바오. 나의 눈판다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러바오는 한 번 더 도전해보려고요. 오늘 아침에 자신의 공간이 서론으로 바뀌어서 신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봐, 우리 푸바오 신났네. 응?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부인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직 눈이 그냥 응? 부족함이 없이 내리네. 푸바오 오늘 신나겠구나. 눈 체험 제대로 하고 겨울이 제대로 왔죠? 빵 먹고 대나무 먹고 눈놀이 할까?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어요. 차가운 눈들이 널 자극하지? 엉덩이가 왜 이렇게 그냥 꼬질꼬질하니. 오늘 눈 목욕하고 하얗게 변하길 바란다. 아유, 예쁘기도 하네. 잘했어요. 빵 먹고 대나무 조금 먹고 눈놀이 합시다. 눈 판다로 변신. 푸바오 멋있는데, 어? 와우, 서론의 푸바오 너무 귀엽고 깜찍한 거 아니야? 시원하지.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좋고 하늘에서 눈이 소복소복소복 내려와요. 서론에서 먹는 워터 맛은 기가 막히죠. 푸바오, 푸바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프리스마스. 푸바오,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자. 푸바오에게 눈놀이, 눈체험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나. 야외에서 신나게 스스로 하겠지만 뭔가 또 송바오만의 특별한 걸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가 막 뒤로 젖혀지는 맛이야. 그렇게 하면 더 잘 씹을 수 있긴 해, 그치? 소중하고 맛있으니까 아껴 먹어야 되지. 맛있게 먹어. 푸바오, 얼굴 너무 예뻐. 더 누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변이 하얘니까. 하지만 곧 우리 푸바오도 하얘질 겁니다. 눈밭에서 한번 뒹굴고 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느끼는 푸바오입니다.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는군요. 헤헤. 푸바오, 여기서 미끄럼 타고 쭉 한번 내려앉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눈놀이장 있잖아, 눈체험장. 이쪽으로 와서 눈체험을 해주세요. 와우, 진짜 성탄절에 우리 푸바오에게 아주 대단한 선물이 서히 대숲에 쌓여서 아주 대단한 서론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푸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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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야? 눈놀이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생각이 바뀌었어. 눈에 대한 감촉은 충분히 느꼈으니 일단 대나무를 먹고 배를 채운 다음에 눈놀이를 해야겠구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똑똑해 우리 똑순이. 대나무 배 채우고 놀자. 잘 생각해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이고, 또 턱 밑이 눈이 잔뜩 묻었네. 나만의 뷰지요, 널 볼 수 있는. 응, 신나게 눈놀이 하세요. 푸바오, 눈 냄새를 맡고 있어요. 눈은 어떤 냄새야? 차가운 냄새? 시원한 냄새? 아이쿠, 우리 푸바오 키도 많이 컸네. 이제 한 160cm 되겠는데, 155에서 한 160c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이 나이 때.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시원한 공기와 눈들이 우리 푸바오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가 좋아. 푸바오, 매일매일 기분 좋은 하루 보내 우리 푸바오. 자, 서론의 산책을 시작. 아, 눈이 더 내리고 있네요. 슬슬 속도감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푸바오 옳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가지 않은 눈밭에 너만의 발자국을 찍어주고 있구나 우리 푸바오. 일단 봐야겠는데, 우리 푸바오 발자국, 서론의 푸바오 발자국 어떻게 생겼는지. 멋지다 우리 푸바오. 크리스마스에 아주 제대로 선물이 내리고 있네요, 하늘에서.
반대편에 우리 아빠 로바도 그렇고 우리 푸바도 그렇고 아주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야생에서 판다를 만난 느낌이군요. 어디 가세요? 똥방씨. 똥방씨 어디 가십니까? 아이, 엉덩이를 좀 더 논밭에 비벼주세요. 하얗게 변한 게 지금 너무 누렀습니다. 어이구, 말도 잘 듣네요. 아이, 그쪽 엉덩이 말고 완전 등 쪽이요. 한번 떼굴떼굴 굴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누렀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랑이 굴러, 굴러, 굴러. 엉덩이도 옳지 옳지. 아이고 이거 떼거떼거 굴리고 있네. 말도 잘 들어 우리 뽑아오. 맞아, 이렇게 눈 오는 날 눈 목욕해서 하얀 판다의 비결을 얘기하기로 했잖아 우리. 전지적 뽑아오 시점 발췌. 아빠도 지금 반대편에서 열심히 눈 목욕하고 있다고. 내년에 우리 엄마 아이바오와 쌍둥이도 눈 목욕할 수 있겠지. 아유, 그쪽에서 하느라고 안 보이시냐, 나는. 나도 보고 싶은데. 우리 푸바오 눈 목욕하는 거. 그래, 거기서 한번 보여줘. 거기 눈이 깨끗하다기요. 아이고, 아이고. 온몸으로 눈을 느끼고 있는 우리 푸바오. 완전 귀여움. 신나지 신나지. 눈의 감촉이 시원하고 그냥 온몸을 자극하지요. 미끄럼 또 쭈르륵. 사라지는 우리 푸바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갔어? 많은 분들이 재미난 장면을 보셨겠군요. 쭈르르 미끄러지는 눈 푸바오를 보셨을 것 같아요. 다시 나타났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신났네 아주 그냥.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오늘 선물 제대로 받았다 우리 뽑아오. 온몸으로 느껴라. 다 가져라.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우리 뽑아오가 다 가져라. 옳지 옳지. 다양한 행동들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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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더 굴르면 안 돼. 그렇지 옳지 옳지. 어이, 방향 전환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지금 아주 곰 같아 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좋아. 한 번 더 굴러야지. 야 오르막에서도 굴러진다. 오르막을 방향을 잘 보고 굴러야지. 그렇지. 내리막에서 굴러야지 제대로 굴릴 수 있어. 거기 이쪽으로. 그 오르막에서 그렇게 굴르려고 하면 힘들어. 네 몸무게가 만만치 않다고. 아이고 신났네. 아 좋아. 눈목욕 제대로 하고 있어. 등이 벌써 하얘졌잖아. 야 좀 더 하얘져야 돼. 야 대나무는 놔두면 안 되겠니? 아유 대나무 일단 내가 정리해야 되잖아. 아이고 푸바오 정말 뚱빵이 완전 신났네요. 아이고 거기서부터 부르겠다고? 어디가? 저 아래까지 쭉 갔어야 되는데. 푸바오 이리 와. 거기 가지 말고 이리 와. 일로 안전한 곳에서 놀아요. 안전한 곳에서 이쪽에서. 아이고 완전 어린아이처럼 신났네요. 푸바오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은 완전 푸바오의 날이네. 둥실둥실 어찌할까 모르겠어. 너무 좋아서. 아이쿠 신났네 우리 푸바오. 나무도 올라가니까 좋아. 푸바오 까마귀가 뭐라 간다. 까마귀가 그랬어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나만 그렇게 들렸나? 오 완전 푸바오의 날이네요. 꼭 하얘져라.
조심해라. 아이고 말하기 전에 미안해. 내가 미끄러지기 전에 조심하라고 얘기해줬을 텐데 다 내 잘못이다. 거기 힘들지 않겠냐? 얼굴 낀다. 조심해라 또. 이제는 가서 도와줄 수가 없다. 침착하게. 거기 산타클로스 없다. 거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나오는 곳 아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에서 내려오신다. 산타 할아버지 부르지 마라. 산타 할아버지 선물 언제 주세요?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눈 내려주고 있는 거 아니여. 고마워 궁뎅이. 반은 들어갔네. 아이고 후바오 거기 집착하지 마라. 안에 물 있지? 손실 없다. 물 만지면 후바오님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후바오. 후바오 후바오 눈놀이 다 했어 오늘? 오늘도 신났네. 눈이 남아있어서. 지금 엄마가 실내에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밖에서 산책 끝나고 엄마는 또 쌍둥이들 동생들 보러 들어가면 실내로 또 들어가자. 우리 후바오가 사용하던 건 그대로일 거야. 옳지 옳지. 아 꼬리에 묻었다 야. 아니 로바오 언제 내려왔어? 언제 내려와서 이렇게 눈 판다가 됐어 또? 내려온지도 몰랐네. 푸바오 보느라고 한눈판 사이 조용히 내려와서 눈 판다가 됐구나. 뭘 찾았어? 뭐 눈 속에서 뭘 찾은 거야? 어이구 대나뭇가지를 찾았네. 눈 속에서 또 먹을 걸 찾아낸 우리 로바오 대단합니다. 내려갈 거야? 아이씨나 로바오 잘한다 잘한다. 떼굴떼굴떼굴 눈 판다가 될 거야. 판다월드의 원주장꾸라고 내가. 쭈루루루 미끄러진다 너. 우와 다시 올라와. 돌아서 삥 돌아와. 들어갈 거야? 들어가야지. 좀 이따 들어가자. 뭐야 로바오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눈 판다에게? 그렇게 어제 다 부셔놓고 응? 그 자네를. 아유 귀여워라 우리 로바오. 너 눈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 로바오가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비결이 바로 눈 목욕. 그치? 눈 오는 날 이렇게 목욕해서. 헐 눈놀이 드리블 한번 보여줘 로바오. 드리블 잘하잖아 너. 아유 신났네 우리 로바오도. 우리 로바오도 메리 크리스마스. 공이 됐네. 공이 됐어. 아이 귀여워라. 이따 눈판다 또 만들어줄게. 온몸에 눈을 바르는구나. 드리블 신났네요 우리 로마오. 제가 다 흐뭇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네요 오늘 성탄절에. 로마오 으쌰. 저 털발이 털어내서 더 빛나는 거. 와우. 띵. 러바오. 우유, 눈이 와서 기분이 좋아요. 러바오. 러바오, 어제 내 눈 판다 왜 부셨어? 어? 대답하고 가라. 너의 해명을 바란다. 없죠? 그것이 너의 해명이냐? 난 당연히 수컷 판다니까 눈 판다를 부실 수 있다고? 잘했다. 그러라고 넣어준 것이다. 시크하네요 우리 러바. 잘했어. 아이고 푸바오 조심해라. 눈이 와서 미끄럽고 나뭇가지가 지금은 잘 부러져요. 와 우리 푸바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밑에서 저 대나무가 손이 안 다니까 나무 위로 가서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안 돼 푸바오 안 돼. 손이 닿아도 안 되고 닿을 수도 없어. 위험하니까 그만 내려오세요. 나뭇가지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짜잔.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푸바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다 하진 않았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줘서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선물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푸바오를 좀 닮은 눈판다를 만들어봤어요. 푸바오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얘는 자고 있는데 이따 일어나서 눈판다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푸바오가 산타 할아버지의 정체를 다 알아버려서 밤에 몰래 선물 주는 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뿅! 어? 푸바오가 푸바오를 봤습니다, 드디어. 자, 옳지. 푸바오가 녹고 있다고. 빨리 와. 어? 재작년인가 작년에 만났던 눈판다야. 티익스프레스 같이 탔잖아, 얘랑. 전지적 푸바오 시점 발췌. 옳지, 아우, 넌 여전히 그렇게 내려오는구나. 한번 그렇게 내려오는 방법을 익히더니 저 방법을 고수합니다, 우리 푸바오. 좋았어. 아유, 역시 푸바오다운 멋진 착지. 와, 푸바오가 푸바오를 만났어요. 2023년 푸바오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송바오가 주는. 마음에 들어, 푸바오? 포즈 좀 취해주세요. 어? 오른쪽 다리를 부셔버렸네. 어? 괜찮아요. 얼핏 다리를 떨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모양이 살아있습니다. 옳지. 그 워터를 이제 물고 원래 편한 자세로 딱 자리를 잡으라고. 옳지. 아이 좋아. 예. 푸바오가 푸바오를 만났군요, 드디어. 좋습니다. 잘해줘, 동생이야. 동생의 어깨를 이렇게 짚어지고 있어요, 우리 푸바오. 역시 착한 우리 푸바오. 푸바오. 눈판다 동생 마음에 들어? 오른손으로 찜 하고 있죠, 찜콩. 넌 이따가 내 거야. 이따가 해체시효가 펼쳐질 겁니다. 아이고, 이뻐라, 우리 푸바오. 자, 워터를 맛있게 먹은 다음에 우리 눈판다의 토핑 간식들을 빼먹겠죠? 응? 동생 손에 대나무를 뺏어 먹었네. 동생아, 사랑해. 부끄러워하는 동생의 당근을 빼먹었네. 저 반대편의 당근을 먹으려면 해체가 시작될 것 같은데. 푸바오 메리 크리스마스. 푸바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우리 감성 벤치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네. 우리 푸바오한테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어? 아, 손잡자. 손을 잡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안아줘 안아줘. 아이고, 바스러져 버려. 안아주고 싶은데. 에헤. 그래도 우리 눈판다의 얼굴을 유지가 되고 있어요. 팔다리가 제일 궁금했나봐요. 야, 너 누구야? 에이? 아, 이제 드디어 아빠 닮은 성격이 나오는군요. 어제 아빠가 눈판다 해체하는 거를 알려줬나봐요, 역병에서. 푸바오, 내일 눈판다가 생길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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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면 돼. 푸바오, 눈판다의 얼굴을 공략해. 얼굴 봐, 얼굴에. 얼굴에 맛있는 게 많이 붙어 있어. 옳지. 여기 뭘 떨어뜨렸나? 눈판다 뒤쪽에 뭘 떨어뜨렸나? 얼굴 공략, 귀 공략. 옳지. 쪽 잘 빠질 거야. 옳지. 아유, 맛있다, 맛있다. 눈판다는 귀도 맛있고, 눈도 맛있고, 볼 따고도 맛있고, 그치? 아직도 악인 줄 알고 너무 크기를 잘못 가늠했네, 내가. 네가 훨씬 똥빵하구나. 푸바오, 해체 쉬어, 시작! 오른쪽 눈 남았어, 오른쪽 눈. 헤헤, 동생아, 대나무 내놔. 내가 먹을래. 아, 아까 먹은 거네.
뭐 더 없나? 뭐가 막 떨어졌는데. 얼굴 얼굴 후바 얼굴 얼굴. 그래. 어 아이구야 어이구야. 힘을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툭툭 떨어지네요. 우리 눈판다가 힘이 센 곰과 친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발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저 귀여운 외모여도 저 발톱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대나무 먹을 거야? 대나무 먼저? 네, 눈판다를 먼저 공략하라고.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빼먹어야 돼. 옳지. 아우 잘하네. 시원하게 시원한 맛이지.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내 먹는 맛. 옳지. 어, 벌써 눈판다의 형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023년 푸바오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합니다. 푸바오? 푸바? 푸바오가 쳐다봐줬어요. 응? 푸바오. 이빨이 꼈구나. 아이고 이빨에 뭐 이렇게 꼈어 잔뜩. 침이 줄줄 흐르네 또. 뭐 꼈을까? 오토가 좀 찐득하게 꼈을까? 이빨에? 그 당근을 한번 먹어보자. 그럼 빠질 거야. 딱딱한 당근을 먹어봐. 아, 입술 실룩실룩 하지 말고. 당근을 먹어봐, 당근을. 그쪽에 꼈어. 어, 그쪽에 꼈어. 아래쪽 어금니에 꼈어. 잘해봐. 어, 잘하잖아. 푸이팅 푸바오 푸이팅. 아이 푸바오 이빨이 아직도 이빨에 뭐가 껴있나봐요. 아이 신경질나. 이빨에 낀게 잘 안빠져. 딱딱한 당근을 먹어보라니까 푸바오. 그럼 이빨에 낀게 빠질거야. 아우 자세가 예술이네. 푸바오 눈판다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거야. 그렇게 예뻤던 눈판다를 형체가 사라지고 있어. 아빠가 알려줬니? 밤에? 그렇게 해체하는 거라고? 잘한다. 신나게 놀아라. 푸바오. 어우, 역시 맹수의 발톱을 갖고 있는 게 맞군요. 슬슬 긁는데 툭툭 떨어집니다. 저렇게 귀여운 외모여도 발톱이 아주 무시무시하죠. 으쌰. 시원한 촉감과 그 떨어지는 느낌이 아주 좋을 거예요.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공들여 만든 눈판타의 형체는 점점 없어지지만 우리 푸바오가 즐거워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저러라고 만들어준 거니까요. 더 열심히 해 푸바오. 뭐가 나왔어? 아, 이거 더 있는 거 알았구나. 아이 똑똑해 떡순이. 맛있게 드세요. 나머지 워터 오른쪽 귀에도 달려있다. 미안하다. 눈판다 옆에 있으니까 더 누렇구나. 아이 잘 먹네. 재미도 있고 맛도 좋고 그치. 응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후바 이제 그만 해체하자. 해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저쪽 넘어가자. 엄마는 저쪽에 펼쳐 넘어갔지요. 꼬맹이들, 루이 후이. 루이야, 후이야.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저기 있잖아. 엄마. 얼른 가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요. 엄마. 아이바오 저 너머에 꼬맹이들 불러주세요. 또 탐험을 떠나야지요.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저 문이 열리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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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따라가는 문쟁이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뭐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거 좋아하는 시기인지. 오늘은
쌍둥이 낳고 처음으로 제가 실내에 한번 산책 나갔다 와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아기들 데리고 가는 거야. 오늘의 아이바오 체중은 125 정도 되네요. 아침에 나가서 먹기 위해서 식사를 아직 안 한 상태라 딱 적당한 아주 정상 체중입니다. 아이바오, 오랜만에 우리 실내 산책 다녀와요. 탐색 잘하고 안전하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다음번엔 우리 쌍둥이들 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꼬맹이들 든든하네요. 우리 아이바오가 있어서. 우리 아이바오가 오랜만에 실내 전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분만실에서 쌍둥이 일간에 전진하다가 이제 슬슬 생활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바오가 오늘은 첫날이라 탐색을 잘 마치고 점검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안전하게 우리 쌍둥이들을 이끌어서 데리고 나올 거예요. 쉘터가 그대로인가? 우리 첫째 딸내미가 잘 사용하고 있었나? 잘 사용하고 있었나 보네. 여기 앉아서 당근 먹고 대나무를 예전처럼 한번 먹어봐야겠다. 주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군. 해먹도 그대로고. 그네는 새로 설치를 해줬구만. 맞아,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먹었었지. 기억이 잘 안 나.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을 장면인데 이제 곧 쌍둥이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바오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우리 새모녀 응원해주세요. 루이팅, 후이팅, 아이팅. 옳지, 대나무 먹고 한 바퀴 훅 돈 다음에 오늘은 일찍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바오 오랜만이네. 이게 얼마만이야. 응?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나무 먹는 예쁜 모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새모녀가 저 침상에서 아주 알콩달콩 예쁜 모습으로 대나무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쌍둥이들은 아직 대나무를 관심을 갖는 단계고, 저렇게 아이바오가 먹을 때 쌍둥이들 옆에서 아주 대나무에 막 뒹굴면서 같이 입에 넣어보고 잘견장게 씹어보고 하겠죠? 그 모습을 같이 함께 보는 날이 오기 곧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 예뻐라 우리 아이바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우리 쌍둥이들과 함께 출발하는 거야. 이따가 여기 첫째 딸내미 편지도 한번 읽어봐라. 진하게 써놨네. 답장 써놓고. 마음이 좀 급하군요.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발쪽에 꼬맹이들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 한 바퀴 산책을 해볼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대나무 먹는 속도가 마음이 급하네요. 아이바오,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우리 쌍둥이들 데리고 나와도 되는지. 구석구석. 아이쿠, 내가 즐겨 찾던 잠자리 어부바나무 확인 한번 해볼까? 아이쿠, 괜찮은 것 같네. 이 새로운 그네구만. 오, 이거는 또 그 유명한 감성 벤치. 우리 첫째 딸내미의 감성 벤치 이거구만. 유명한 것들 많네. 그치 아이바오? 같이 나도 봤던 대나무에 먹. 포가카마, 그 포가오 이름이야. 딸내미 세상됐다고 기념으로 만들어진 거야. 얼른 점검하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꼬맹이들 기다려요. 아이바오, 좀 기다려요. 엄마가 같이 나갈 실내 방사장에 먼저 나가서 점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엄마 따라서 잘 나가면 돼. 우이, 아이 귀여워. 목욕할 거야? 물놀이 할 거야?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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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 어디 갔어, 후이? 아이고, 음수대 하나씩 차지하고서 신났네, 우리 꼬맹이들. 후이. 그래서 누이랑 놀지 왜? 음수대가 더 좋아. 아, 음수대 쏙 들어갔네. 엄마가 너네들 같이 데리고 나갈 실내 방사장 점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 따라가, 후이. 너 왜 이렇게 고구마를 묻혔어? 그래, 밤새. 이따가 또 깨끗이 닦아줘야 겠네. 이제 엄마 들어오실 거야. 내려. 컴퓨팅. 아이고. 아, 산책 잘 마치고 이제 꼬맹이들한테 가는 아이바오입니다. 잘했어, 아이바오. 엄마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엄마 우리 이제 나가도 돼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엄마가 며칠 더 탐색하고 점검하고 너네들 데리고 나가실 거야. 아이고 우리 꼬맹이들 엄마가 알려줬나봐요. 기가 막히게 방사통로로 들려가 버렸어. 수위가 먼저 갔구나. 너희도 따라가. 오늘 거기까지. 옳지. 아우 잘 따라가네. 꿀랑꿀랑 잘 따라다니겠네 엄마한테. 어 아이바오. 아니야 아니야, 며칠은 네가 더 점검하고 그때 애기들 데리고 가면 돼. 애기들이 벌써 엄마가 리드하는 대로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문만 열어주면 아주 셋이서 우르르 나가겠는데. 며칠 더 엄마가 점검하고 그때 데리고 나가자. 귀여운 애기들 발자국. 꼬맹이들 엄마 잘 따라다녀. 보호자야 보호자 엄마.
네, 이렇게 이번 주 판다우송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은 바우들과 또 더 넓은 세상으로의 이동하고 적응하는 우리 세모녀의 과정을 담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아이바오가 먼저 실내 방사장에 나와서 환경을 점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 정도면 우리 쌍둥이도 함께 엄마를 따라서 조금씩 실내 방사장의 세계를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우리의 귀여운 꼬맹이들 루이와 후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판다월드의 야외 방사장도 5분 제한 관람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판다월송은 다음 주에 더욱 재미있는 바오 패밀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판다월송!